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제가 잠깐씩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돈은요 사칙 연산으로 계산하십니다. 사칙 연산이 뭘까요? 아, 잘 모르세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뭐를 더하면 될까요? 뭐를 더하면 될까요? 여러분 뭐를 더하면 되냐면 여러분 연금을 층계로 한층 한층 쌓아 올라가시면 됩니다.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약간의 불신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노후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연금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민연금이죠. 그리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바꾼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개인연금 드셨죠? 개인연금 있고 지금 집 한 채씩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집을 담보로 잡혀놓고 죽을 때까지 연금 받는 걸 주택연금이라고 합니다. 나 이것저것 준비 하나도 안 돼 있다. 그러시면 나가서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도 연금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목돈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연금 시스템, 매월 들어오는 그 날짜에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만드시는 게 바로 돈 관리예요. 매월 들어오는 거. 돈은 목돈으로 있으면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얼마 전에도 안동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죽으면서 할머니한테 4천만 원 놓고 가신 거예요. 쓰고 죽으라고. 그런데 할머니가 보이스피싱 당하셔가지고 4천만 원 바로 이체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당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할머니 연금 들었으면 한 달치만 이체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연금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매월 들어오는 현금 시스템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를 곱하면 될까요? 한층 한층 연금을 쌓아 올라가요. 그리고 매월 그거를 꼬박꼬박 받는 날짜를 우리가 기억하는 걸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를 곱하면 될까요?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부동산의 변화, 그리고 요즘에는 뭐 비트코인,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처, 많이 경제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고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앞으로 변화하는 시장을 잘 감안하면서 내가 경제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걸 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걸 나눠야 될까요? 여러분 자산은 나눠야 됩니다. 자산은 많이 나눠놓을수록 좋습니다. 한 가지만 몰빵되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보험 한 가지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연금 한 가지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나눠서 내가 현금 유동성이 얼만큼 있는지, 주택이 얼만큼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투자 자산이 얼만큼 있는지, 예금 증권, 그리고 예금, 보험, 증권에 얼만큼씩 내가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따지고 분산해놓는 그런 지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누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안 한 게 뭐가 있을까요? 빼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7%짜리, 5%짜리 확정금리 언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확정금리 없습니다. 지금 금리가 너무 떨어졌어요. 뭐 아무리 지금 약간의 상승 추세에 있다고 해도 금리는 어쨌든 지금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이런 금리 시대에서 5%짜리, 7%짜리 혹시 그런 거 확정금리로 20년 동안 준다고 하면 제가 장담하건대 다 사기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소득 대비해서 지출, 돈 나가는 거 있죠? 네. 돈 나가는 거에 5%를 줄이시고 7%를 줄이시는 게 훨씬 더 은퇴 설계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5%, 7%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가는, 세어나가는 돈을 반드시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이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